예, 보신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데 더 불안한 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의료계 일각에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낙관론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말이 맞는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주로 증상은 어떤 겁니까? 피로감과 두통, 마른 기침 등 주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신고한 남아공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미각이나 후각 상실이 없었고 또 콧물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코감기처럼 오는 델타 변이와도 달랐다는 설명인데요. 국내 확진자 5명, 그리고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보츠와나의 확진자 19명도 모두 경증 또는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다행이군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사례가 적은 상태에서 단정하긴 이릅니다. 쿠체 박사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이 대부분 40세 미만 젊은 층이라고 했습니다. 고령층이나 기저질 환자에겐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아직 알려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확진된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경증이었다? 이걸 가지고 병원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매섭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8,561명으로 지난달 29일 이후 확진자가 두 배씩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보통의 경우에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커지면 위험도는 좀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들 분석을 하는데 오미크론도 전파력이 세다면 위험도는 좀 낮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차기 보건장관 유력 후보인 카를 라우터바흐 교수는 감염력이 강해지는 대신 덜 치명적으로 최적화됐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쿠체 박사를 포함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과학계에서도 이전 변이들보다 덜 위험한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경고했는데요. 또 델타 변이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셌는데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빨라지면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 기저질환자는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전파력이 높아졌으니까 중증도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과학적 추론을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무 변화도 없을 수도 있고. WHO는 전염성, 면역 회피 가능성, 중증 야기 여부를 오미크론의 3대 불확실성으로 꼽았는데요. 며칠 내로 연구 결과를 앞당겨서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아직은 백신도 없고 약도 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좀 약하다고 해서 이거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게 결론이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